건강검진 받다가 암에 진단받을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자, 그럼 구체적인 해설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업계 누적이 4억까지인가 3억 5천인가 4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소외감 지적치료비죠. 만원 갑기경제. 네,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고요. 이게 주계약이에요. 기본계약. 그리고 나머지 암 직접통원치료비 역시 만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방암 진단시 1년 미만시에 100만원, 1년 미만시에 5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소외감이죠. 면책 감액 없는 거. 그래서 갑기경제 일반화 5천만원에 20%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1000만원씩 넣어드렸습니다. 아, 자, 대장염 막내암은 왜 없어? 동양이나 흥국생명, 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은 C코드든 D코드든 면책 감액 없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암이죠.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지금 유방암, 전립선암은 따로 분류가 되고요. 소외감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일반암에 대해서 5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5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보장. 바로가 없으면 90일 면책 1년 미만 시에 50% 감액이 있는데요. 앞에 바로는 뭐냐? 예, 네, 바로.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 봐도 100% 5천만원. 오늘 가입하고 내 재수업계 위암, 오늘 가입하고 내 재수업계 폐암, 대장암 걸렸다. 5천만원 드릴게요. 5천만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 손해보험. 네. 얼마죠? 3천만원. 통합이기 때문에 3천만 나가고 나머지 12번은 살아있다. 12번. 2천만원씩 12번은 살아있다. 그리고 남면이 된다. 차후 보험료 안 내주셔도 된다.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그래서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여기는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나오고, 두 번째는 메리츠. 메리츠는 얼마 나오죠? 7천. 면책 감액 없는 거 7천. 자, 보험료는 얼마예요? 10만원 정도. 99,000이니까 10만원 대략. 그리고 역시 남면이 되고, 이건 통합이 아니죠? 그냥 일회성 받고 끝. 일회성 받고 끝. 자, 세 번째는 어디죠? 위에 설명드린 대로 동양, 생명, 오리온. 동양. 동양생명은 여기 보시면 5천만원. 물론 갱신형인 게 단점이에요. 46,000원. 역시 남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처럼 일회성만 받고 끝.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보장은 안 돼요. 물론 일반화 걸면 일회성 받지만 나머지 생식기암, 유방암이나 남성 전립선암은 살아있다. 이건 따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6,000원. 결론적으로는 요 세 개의 가치, 한화, 메리츠, 동양 가입하면 얼마다?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1억 5천만원.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몇 프로? 50%? 80%? 100%? 아니에요. 100% 보장. 근데 보험료는 얼마냐? 5만원, 10만원 대략적으로. 이거 세 개 같이 가입하면 19만 6천원 정도. 19만 6천원. 아니, 19만 6천원 뭐 한두 달 내고 1억 5천 받으면 몇 배야 이거? 몇 배 수익률이야? 1000배요? 몇 배예요? 매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썸네일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면책 감액 없는 1억 5천만원. 근데 보험료가 얼마? 19만 6천원 정도.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 봐도 100%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시즌에 광출하는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손보 성차별 좀 그만해. 하,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50세 여성. 네, 남성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험 짧고 굵게 마칠게요.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 봐도 건강검진 시즌을 맞이해서 미리미리 가입하고
정말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특히 40-50%는 내가 아파가지고 진단받다가 암에 걸린 것도 그때 알겠지만 건강검진 받다가 암에 진단받을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받아도 100% 보장이 되는 메리츠 하나 동양생명 1억 5천만원 플랜 올려드렸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19만 6천원, 50세 여성 20년당 90대 비갱신형으로 올려드렸는데요. 19만 9천원 내고 1억 5천만원 나쁘지 않죠? 그래서 3개를 가입하시든 2개를 가입하시든 1개를 가입하시든 본인이 납입 여력에 맞춰서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저 보호망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얼른 가입하기, 네, 얼른 가입하시기 바라겠고 항상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 위해서 저 보호망이 좋은 정보, 돈살피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호망 저녁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나잇. 가봉.